비스킷 상자. 음식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군대에서도 있어요. 팬티 훔쳐가요. 팬티 널어놓으면 팬티를 꾹 훔쳐가. 브레이브맨.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. 군대에서는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 강철 상자는 빵이나 비스킷을 담기 위해 손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. 이름을 써놓잖아? 그게 주기를 해놔도 매직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흐릿흐릿 되죠. 그때 훔쳐갑니다. 그리고 팬티를 제껴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주기를 해놔도 소용이 없어요. 그러니까 속옷이 왜 훔쳐가냐면은 속옷이 없어져서 그래요. 왜 없냐? 그 훔쳐간 사람들 누가 훔쳐갔어. 그래서 자기도 속옷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훔쳐가 남의 걸. 그러니까 맨 처음 훔쳐가는 사람은 낡아서 훔쳤겠죠? 새 거가 있어서? 아니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맨 처음 훔쳐간 사람은 팬티가 이제 저는 이제 소초 생활을 했으니까 막 밖에다 이제 널어놓자 빨래줄에 바람에 날아가거나 뭐 아무튼 분실이 돼. 그런 아무도 안 가져갔는데 바람에 날아가거나 뭐 어디에 빠져가지고 그 낙오가 되는 거지 빨래들이. 그래서 전체적인 총 팬티가 줄어드는 거예요. 총 팬티량이 줄어들어.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 팬티인 줄 알고 가져가는 거야. 착각으로 가져가거나 일부러 가져가거나 아무튼 가져가. 그래서 총 팬티의 양이 줄어들으니까 거기서 서커스에서 도미노 하는 사람 있죠. 이렇게 아니 도미노래 저글링 하는 사람들 그것처럼 위에는 지금 빨래터야. 그런 것처럼 계속 돌리는 거야. 팬티 저글링이야. 팬티 저글링.